진짜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전 체인지를 참으로 좋아했고요. 예예예. 아. 예, 예. 조금만 러브도 참 좋아하고 조금만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오. 네. 오. 이 노래 좋아요. 아, 이건 진정으로 와닿죠 이제. 예예. 예, 예. 예. 서로 이제 편하게 동생 오빠 하시고 예, 존댓말 하지 마세요. 서로에 예. 예, 예. 좋은 남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조상혁 씨, 네, 저 녀석이 아주 괜찮은 친구야. 아이고 이 녀석. 네,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윤정 씨가 조정현 씨의 팬이라면 네. 저희 마음속에 영원한 팬이죠. 우리 조정현 씨. 아, 진짜 멋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인사드려왔는데 여자는 외모 때문에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이제 장국영 거기 장국영 지금, 네. 발음 좀 봐라. 장국영 네. 장국영 씨를 불렸기 때문에 네. 여전히 멋지다고 작가 뭐요? 팀들도 섭외하러 왔다 아니, 와서 아니 그 저희 했다고. 이렇게 대본 회의를 하면 대본에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오신다고 한 그 말씀 듣자마자 이유재 씨가 크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이따 봐봐. 진짜 잘생겼다 네. 이러더라고요. 여전히 사업도 하시고 네, 뭐, 요즘 네. 노래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신다. 예,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요.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 예전에 학창시절도 제가 아이스하키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그 연예인 아이스하키를 만들어서 후배분들과 함께 열심히 아이스하키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와. 아니 아이스하키 그 연예인 팀은 누가 있습니까? 제 위로 최수정 선배님. 이거 봐. 네. 또 그다음에 김주혁 씨, 장혁 씨가 내년에 들어오고 네. 문근영 씨, 배우 장혁 씨. 네, 내년에 들어오기로 했고요. 문근영 씨. 네. 여자도 있어요. 김리나 씨도 있고. 그래요? 되게 많아요. 탤런트 영화 배우들. 이훈? 네. 박성호 씨 다 나열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훈. 얘들아 미안하다. 머리가 안 좋아서 다 못 외웠어. 네, 이제 안 좋아질 나이도 될 거고. 아, 이어서 우리 이 박사 선배님과 진주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원조 한류 스타죠. 그렇죠. 아, 일본에서 앨범을 몇 년 몇 개 내셨죠? 6집 냈습니다. 이야. 네. 애국자예요. 애국자입니다. 네. 그 싸이의 뮤직비디오 보면서 강남스타일. 네. 아깝다 하셨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유튜브가 없어서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광춤이 유행했었거든요. 네. 네, 왜 그런 거니? 1978년서부터 89년 11년 동안 관광버스에서 관광버스 춤을 췄습니다. 아하. 요즘에 제가 공연 다니면 예? 싸이 씨는 말춤이죠. 네, 네. 이 박사는 무슨 춤? 관광춤. 오케이, 박수. 네. 야, 이거 무슨 쫙 빨려 들어가는데요? 네. 예? 교주님 같으시신데요? 네. 박수! 이렇게 하니까 딱 박수가 나오고. 네. 우리 어머니들 졸 다 쳤어, 지금. 내가 볼 때는. 네, 와, 네. 대단하신데요? 그런 마력이 있으신 거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난 괜찮아, 진주가. 네. 이번에 앨범 제목이? 소리쳐. 소리쳐로 돌아왔어요. 네. 얼마 직접 만에요? 직접 다 작사, 작곡해서. 싱어송라이터가 됐네요. 몇 년 만이에요? 댄스 장르 자체로 온 건 10년 만인 것 같아요. 난 괜찮아, 아이고. 이후로. 네. 자 그럼 예선은 네. 더블 조어부터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조정현 씨, 조정현 씨 하겠습니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스탑. 김희현 씨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